진동인데? 그렇군요. 화를 내야지. 네? 아, 민간인이. 뭐 하는데 방송 장비 앞에서 찍어도. 나 더 그 지현 씨 좀만 더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한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. 예. 우리 뭐 만나는 스타분들께 한 말씀 하자면은 네. 저희는 VJ 월리인데 많은 분들께서 윌리라고 지금 월리라고 네. 돌고래도 네. 윌리는 돌고래고요. 네. 저는 월리입니다. 그만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뭐 얘기하는 윤 씨. 네, 저는 기상 오빠에게 네. 그날 결혼식에서 네. 네? 왜 거길 갔을까? 네. 너무 궁금한데 제가 다음 주에 아니 축하를 못하셨어요. 아니 제가 봤을 때 오빠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. 제가 봤을 땐 좀 느낌이 조금 달라. 대한민국 공모전의 모든 것 콘테스트 K. 안녕하세요, 장선영입니다. 내 미래에 대한 고민 늘 해도 끝이 없죠. 특히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. 이 수많은 취업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자리가 마련됩니다. 2015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가 26일부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데요. 고졸인재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줄 채용설명회를 비롯해서 정보도 얻고 직접 상담도 할 수 있는 기업 상담관도 진행됩니다.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채용의 기회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. 취업에 관한 모든 고민들 고졸인재 잡콘서트에서 해결해보세요. 그래도 네. 좀 출출할 때는 우유를 한 잔씩 마시고 오면 좀 든든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우유 한 잔만으로도 이제 든든한 대용식이 되곤 합니다만. 것들이 생각납니다. 네. 뭐 도서관 가기. 아이고. 네. 도서관 공부했다고요? 아니요. 에어컨이 시원하게 네. 나오니까. 설마 저기 황우가 두 마리 있고 흰소가 있으니까. 네. 아, 알았네, 알았네. 저 황우 중에 한 마리가 네. 아닙니다. 이건 사실입니다. 어떻게 저렇게 하얄 수 있죠?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네. 생각이 들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 흰색 소가 원래부터 우리나라 있던 품종이었네요. 그렇습니다. 좀 찔리시는군요. 인식이 좀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잘 봤습니다.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 올렸는데 뭐 연잎에서 뭐 씨앗 예. 버릴 게 없네요. 저희가 네. 김치 가져갈게요. 아, 알겠어요. 네, 잘 봤습니다. 네. 자, 잠시 후 엄청난 좀 진료비가 나오잖아요. 다른 병원에 갔을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네. 네, 환자의 건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수익을 좀 먼저 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뭐 낯선 이름만큼이나 신비로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. 잘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네,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지만 최근 네. 남부지방에는 폭염 그리고 또 열대야 현상이 극심하다고 합니다. 예. 역시 뭐 여름의 무더위 돌아오세요. 이제 제가 저기 언니가 따라오지 마세요. 한국으로 돌아오세요. 돌아오셔야 돼요. 네.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소개된 달인 분들은 모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더위를 느낄 뭐 시간조차 없어요. 뭐? 이 복고 열풍 때문에 요즘 뭐 중견 배우들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. 그렇죠. 네.
어떤 그 승부욕에도 자극된 이번 그 경기를 통해서 뭔가 이게 승부욕이 좀 자극이 돼가지고 하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기. 네. 김광현 선수의 1군 말소는 다소 의외였는데요. 박찬호 선수 그리고 이승엽 선수도 2군으로 강등됐다고 해요. 이렇게 국내외 에이스 선수들의 부진이 잇따르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? 뭐 박찬호 이제는 필요 없어요.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. 잘 맞춰가지고 다시 올라와서. 소식도 또 있었죠. 이동국, 정조국 선수의 네. 국가대표 복귀 가능성. 박찬호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한 주간 화제를 모은 스포츠 하드스트슨 과연 1위는 무엇이 함께 보시죠.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? 목요일 아침에 굿모닝 대한민국입니다. 요즘 청년층의 실업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노년층의 재취업, 일자리 문제죠. 요즘에 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노년층을 고용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점수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. 또 매출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. 네. 또 밤늦게 행패 부리는 취객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좀 어르신이 네. 계시면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게 돼서 그런가요? 그럴까 그런 네. 생각도 드는데요. 고령층이 취업하면 아무래도 업종에도 좀 제한이 있었는데요. 네. 이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사례들이 더 늘어나면 보다 많은 곳에서 노령자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예. 자, 목요일 아침인데요. 날씨 알아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. 장재희 캐스터. 네, 이번 한 주 지구촌 나눔의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네. 참 반가운 얼굴이 나오셨어요. 가수 이혜린 씨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가슴 벅차고 뿌듯한데요. 이렇게 해외 봉사단은 못지않게 해외에서 우리 국격을 높이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죠. 해외에 진출한 우리 스포츠맨들. KBSN 스포츠의 정인. 이제 100일 남았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. 예. 이 올림픽 기대하겠고요. 자, 다음 소식은 미모원 권진영 씨가 준비하셨죠. 원래는 단순한 것 같은데 정말 아이디어가 빛나네요. 권진영 씨 잘 봤고요. 이번에는 장윤지 씨가 준비했죠. 네, 제가요. 시작하기 전에요.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. 명품의 시작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뭐 저라고... 카드 명세서? 뭐. 죄송해요. 예, 네. 네. 뭐라고요? 신용불량? 아, 죄송해요. 아, 뭐 좋은 차, 네. 뭐 유명 브랜드.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. 네. 전국적으로 막 다니시네요. 재료 얻으려고. 네.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농사짓는 분들이 더 힘도 나고 보람도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네. 시장이 보인다고 하잖아요. 저런 시장이, 틈새 시장이 있었군요. 네. 정리 컨설턴트. 괜찮아 보이는데 할 수 없을까? 자, 다음은 장우 아나운서죠. 이분도 남자친구랑 벚꽃놀이 가서 약간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. 정경미 씨. 대박집일수록 덤이 아주 풍부하고 인심 좋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맞아요. 함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잘 봤습니다. 자, 2부 소식 미리 볼까? 굿모닝 대한민국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에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말이죠.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얘기예요.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가해자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? 죄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맞아요. 거죠. 맞아요. 참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이 점점 더 학교 범죄, 청소년 범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. 네. 또 게다가 뭐 소외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뭔가 더 잔인화되고 지능화되는 그런 네. 경향도 보입니다. 가정과 학교의 관심도 관심이고요. 제도적인 장치.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장주희 기상캐스터입니다. 자, 오늘 2부 첫 소식은 KBSN 스포츠의 정인영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는데요. 저는 앉은 키는 장우환 아나운서랑 뭐 같아가지고 몰랐는데 17? 176cm. 뭘 먹고 컸을까? 아. 잠을 많이 잤더니 키가 큰 것 같은데요. 네. 제가 또 성장기에 많이 먹었... 집에서도 정수기 쓰고 회사에서도 워낙 정수기가 곳곳에...